아니다. 왜냐면 제가 욕심이 되게 컸는데 올해 그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쉬움이 참 많이 남는 한 해였습니다. 이따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분전 정도에. 아, 이거? 아, 이거 말고는 아, 딴 데서 보신 적은 네, 없으세요? 없습니다. 없다. 예, 네. 저는 저만 믿습니다. 신년 운세 같은 거 믿지 않습니다. 예, 네. 만족스럽다. 네,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대체적으로 노력을 해야지 성과가 이루어지는 스타일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노력입니다. 그거 말고는 가진 게 없어서 또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2017년 또 열심히 발로 뛰는 한 해를 보내겠습니다. 이따, 네. 이번 겨울 들어오면서 이제 제가 많이 생각한 건데, 제가 원래 이제 SNS나 이런 일기장 이런 데에다가 짧게 짧게 글을 잘 쓰는데, 글 쓰다 보니까 뭐 주변에서 권유하기도 하고, 혹은 이제 뭐 연기 스터디 모임 같은 데서 권유를 받기도 했고 해서, 지금 짧게 단막극처럼 뭐 이런 낭독극 대본을 쓰고 있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작가라고 하면 좀 거창하지만 어쨌든 글을 쓰는 일을 좀 2017년에 해볼까 계획 중입니다. 제가 2016년 3월에 한 인터뷰에서 쉬지 않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었습니다. 네. 제가 2017년에는 정말 쉬고 싶지 않거든요. 저는 저를 혹사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017년 내내 연기자로서, 배우로서 계속해서 꾸준히 활동하고 어떤 인풋과 아웃풋을 적절히 받아들이고 내보내는 그런 예술적인 어떤 생활을 할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